여러분, 오늘 오프닝에서는 팡이오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녀석을 잡으러 가려고 지금 왔는데 이 녀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영상이기 때문에 오프닝에 팡이오를 안 하는 겁니다. 능구라 팡이오 속았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온몸에 내장으로 가득 찬 개를 잡아가지고 이 개로 아주 맛있는 걸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포인트에 도착을 했거든요. 침이 개빤히 튀네요. 근데 이 녀석들이 조간대에 살고 있는데 겨울에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날씨가 풀리면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뽀찌야, 야 뽀찌야, 풀어야 말해. 살살했어요. 저번에 한번 세게 쳤다가 뽀찌 부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울었는데 리발. 어, 뭐야, 쥐다. 어, 뭐야, 일로와. 너 뭔데? 이거 떼지 꺼져. 바다쥐가 있네 리발.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저거 뭐야? 야, 개가 개 처먹는다. 어, 저 깨다시 꽃게네. 어이, 뭐야, 새우 개커. 뭐야, 뭔 새우야? 잡을게요. 잡을 리가. 새우가 여러분 느려 보이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이야, 새우 개 크다. 무슨 새우지? 근데 여러분, 그 개 오늘 만약 없으면 다른 거 그냥 잡고 놀아도 되겠는데? 저기 쫄짝개 보이시죠? 오랜만에 잡자. 라상리발레끼야. 개파리네. 꺼져. 저 죽은 거겠지? 잠깐만, 돌개. 돌개 크다. 그래. 경계. 넌 뒤져서 바로. 오케이, 라상리. 오케이, 돌개래기. 야야, 잠시만. 그렇지. 이 뽀찌통이 여러분 라이스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이시죠? 물에 그냥 떠있죠. 아, 너 알뱃냐, 개래끼야? 아, 여러분 불안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번식해라. 잠깐만. 저기 새우 보이시죠, 여러분? 새우가 어마무지하게 커요. 근데 개빠르죠? 이거 보세요. 나중에 저거는 망 같은 거 가져와서 잡을게요. 새우 개많네, 큰 거. 와,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뭐 군소 중에 가장 커요. 근데 이때까지 군소 유튜버를 사청하면서 봤던 군소 중에 와 이거 진짜 돌았냐? 심지어 두 마리 붙어있어. 난 이게 한 마리인 줄 알았어. 잠시만. 야, 이거 집게로 집히지도 않는다. 우와, 나 이런, 야, 이런 놈 처음인데? 잠시만, 너. 잠시만, 너는 손으로 잡아봐야겠다.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사이즈 보이세요, 여러분? 제 발이 270이거든요? 우와, 개 크죠? 우와, 아니, 이건 10명이서 먹겠다. 야, 가라. 꼴도 보기 싫다. 오늘 군석한테 지금 내 아가리 뒤졌다. 아니, 오늘 오장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아, 뭐야, 씨. 여러분, 멍게. 우와, 이거 진짜야? 나 여기서 처음 봐. 오, 진짜, 리. 오, 진짜네. 아니. 어떤 개렛게 까쳐먹었어. 여러분, 오늘 그래도 어장어 좋습니다. 심심하지 않네. 근데 원래 이쯤 되면은 제가 찾으려는 개렛게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불안하게. 근데 야, 너는 그, 야, 너 르리럼이냐? 너는 개는 왜 여기 있어? 야, 이거 새우 도대체 뭘까? 잠시만요, 나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살로 샤앙 물만 펐네 리발. 아니, 저 새우 뭘까?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연안에서 보는 새우치고는 아주 헤비급이면. 문제는 지금 그 개가 안 보이네요. 지금 쫄장개만 엄청나게 붙어있고. 야야, 싸우지마 임마. 왜 싸워 둘이. 야, 원래 여기 보여야 되는데 큰일났다. 없으면 여러분 돌기 잡아가지고 돌개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거 나오면 먹고요. 이거 뭘까요, 이거? 와, 아니 오늘, 야, 뭐 돼지야 다. 이거 한 마리죠? 와, 진짜 사이즈 씨. 여기 뭐야? 여기 무슨 포인트야? 나중에 이거 잡아 먹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하라. 말티즈만 해요, 말티즈. 왈. 말티즈 견주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장난이, 악플 다지 말아주세요. 일단 여러분 그 개를 한번 집중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니? 맛있는 개래끼야? 와, 진짜 없는데요, 여러분?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볼게요. 야, 없다. 제가 잡아 먹으려고 한 개가 가시투성 어리개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먹었던 적이 있는데 먹었을 때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얘들의 엉덩이가 전부 다 내장이기 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특이해가지고 아, 요걸로 한번 더 해가지고 간장장 같은 거 담가 먹으면 진짜 너무 신기하고 맛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곰팡이 분들이 많이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은혜 집에서 육아하고 있고 내팽겨치고 왔는데 이렇게들이 지금 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 근데 저 새우 뭐지? 어떤 새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생긴새가 약간 진거미 새우랑 비슷하거든요. 집게도 있고. 그래서 바다 줄새우일 확률이 큽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어떤 아이가 이거 에버랜드 가가지고 사탕집 가가지고 막대 사탕 엄마한테 개쫄라가지고 샀다가 지금 바다에 버려졌구나. 이거 빼둘게요. 아, 꼭지구나. 제가 봤는데 제가 먹으려고 했던 가시투성 어리개가 없어가지고요. 컨텐츠 변경하겠습니다. 새우를 잡아서 새우깡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빵이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리바. 여러분, 새우가 많길래 제가 새우를 지금 잡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녀석들이 너무 빠르고 뜰채 같은 장비가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뜰채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삭 집게는 이제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새우 한 마리 있거든요. 얘네가 굉장히 빨라서 이 품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듬이가 길어서 더듬이로 이거를 노리거든요. 그거를 조금 못 잡겠다. 이거 어쩌지? 다시 찾아서 도전해볼게요. 헌터팡 인생 4년 절대 포기를 없었다. 아, 딱 한 번 있었다. 내가 은혜랑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은혜가 사정사정해서 포기하고 결혼해준 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품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못 잡는데 이거? 이거 진짜 뭐 있어야겠는데? 여기도 한 마리 있거든요. 일단 뒤로 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와, 뭐야, 무늬 오징어네 거의. 일단 잡기 쉬운 쪽에 있는 녀석을 한 마리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개빡치네 이거. 은혜랑 결혼해준 거 왜 처음으로 포기하겠는데? 여기 크다.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잡았나?
와, 이렇게 해도 못 잡는다고?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괘씸한데? 괘씸하고? 라임 리졌다. 아, 이거 뜰채 있으면 롯밥인데. 자, 현재 시각 9시 54분이기 때문에 정말 재수없게도 라이소도 문이 닫았습니다. 이 근처에 지금 뜰채 파는 곳은 없을 거거든요. 손으로 끝까지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얕은, 잠시만, 너 뭐야, 우럭이야? 도루럭이다. 아, 맛있는데 저거. 라삭 집게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뒤졌어. 대신중이 간다. 없어졌네. 어, 뭐야, 저거 뭐지? 여러분, 특이한 거 발견. 먹지 못할 것 같고 달팽이류 같아요. 달팽이류 보이시죠? 되게 특이하죠. 여기 또 있네. 맞네. 뭐지 이게?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지? 막 만지시면 안 되긴 한데 여러분, 저는 한번 만져볼게요. 우와, 진짜 특이하다 여러분. 저 이거 처음 봐요. 이거 혹시 종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챙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민챙이는 등에 갑이 있거든요, 달팽이처럼. 근데 얘는 그냥 아예 완전 그냥 군소처럼 그런 달팽이류예요. 군소 부치라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절대 먹지 않을게요. 저 머리 꺼져. 페루지를 4년 동안 이쪽에서 많이 했는데도 진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기후가 달라지면서 수온이 높아져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일종 일 수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막 신기하긴 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여기 지금 개 한 마리 보이시죠 여러분. 얘는 이제 뿔물마지개라고 하는 아주 개로같이 생긴 녀석입니다. 꺼져. 자기 등에 막 이런 해초 같은 거 붙여가지고 자기를 은신해서 살아가는 개 쫄보래끼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를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 집까지 대충 30분 걸리거든요. 왕복하면은 1시간 정도. 1시간 서서라도 제가 집에서 족대를 들고 올게요. 까만 형님이 족대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인정받은 쇠퇴기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들고 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갈게. 넌 뒤졌다. 넌 오늘 내 분풀이 교보제다. 잠시만요. 유해동물이 헬로 베이비 배드 생물 리발로마. 뒤져. 자, 이 불가사리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되도록 죽여주세요. 집에 갔다 올게요. 가자 로찌야. 아까 발로 차서 미안해. 니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집에 가서 쿠사리 개 먹어야 되거든 은혜한테.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 눈을 피해서 몰래 족대를 가져올게요. 한번 더 참고. 분명 참고 있었네. 어, 저기 있다. 아, 이거 새우 안 빠져나가겠지? 이게 지금 제일 촘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새우가 꽤 크기가 있어서 큰 거 잡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요거 챙겨갈게요. 자, 무사히 됐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은혜야 갔다 와서 라온이 같이 재워줄게. 미안해. 나도 돈 벌고 있지. 자,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어, 이 새우 래끼들. 오, 여기 한 마리 있네. 잡아보자. 크다. 잡을 수 있나? 자, 한번 잡아볼게요. 보이시죠? 어? 가져와도 못 잡는데? 걔 롯됐다. 안 돼. 한 시간 걸렸는데. 어? 쟤 좀 크다. 얘 한번 잡아볼게요. 얘 보이시죠? 잡은 거 같은데? 롯됐다 진짜. 아, 나 한 시간 걸렸는데 은혜한테 걔 뒤질 뻔한 거 감수하고 갔다 왔는데 계속 해볼게요. 무조건 잡는다 오늘. 와, 쟤 크다. 두 마리. 와, 진짜 빨라. 잡았다. 잡았는데 분명히? 어? 분명히 잡았는데? 와, 얘 빠져나가나 보다. 와, 진짜 인생 롯됐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큰 놈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못 빠져나갈 만한 크기인 애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레끼들을 한번 찾아 나서보겠습니다. 잠시만, 이걸로 잡을 수 있는 레끼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돌개, 너로 잡아서 먹자. 오케이. 그렇지, 이 돌개 레끼야. 넌 내가 잡지, 이리 빨래끼. 아, 아니야. 뽀찌야, 일어나. 일어나, 랄기. 야, 너도. 그렇지. 일단 여러분 뭐라도 잡아먹어야 되니까 일단 돌개 한 마리 챙겨볼게요. 새우 좀 잡으면 돌개 놔줄게요. 어차피 새우깡 하려면 새우 갈아야 되거든. 내가 새우 넣으면은 네가 그 집게로 갈아. 새우 누이 잡고 매부 잡고 마당 쓸고 죽고 새우깡. 저기 좀 큰데? 와, 진짜 이거 안 되는 건가? 맞아 여러분, 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또 한 마리 있거든요. 보이시죠? 자, 들어갔어요 지금. 오케이, 드디어 잡았다. 잡았어. 너무 좋아. 와, 여러분 이 새우 보세요. 사이즈 크죠? 여기 진짜 가운데 럭키 손가락만 해요. 어우, 예, 죄송해요. 오케이, 새우 감 잡았다. 이렇게 잡는 거구나. 오케이, 다 뒤졌어. 얘 크다. 크죠 여러분. 자, 이렇게 슥 들어오죠? 그럼 바로 육지로 이렇게. 그렇지, 이거구만. 집에 갔다 온 보람있어. 아, 얘네 애초에 못 나가네, 커서. 와, 사이즈 싫어져. 들어가라.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를 찾고 있어요. 많이 잡을 수 있겠는데 오늘? 오늘 앵간치 딱 먹을 만큼만 잡아가지고 롯나 맛있는 진짜 리얼 새우깡 새우 100%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큰 녀석만 찾아야겠다. 근데 이 큰 녀석만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얘도 나쁘지 않은데. 건드려 볼게요. 나 이제 고수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건지면 되거든요. 근데 얘 나갔을 것 같아요. 아, 사이즈가 별로였어가지고. 아, 이거 봐, 나가네. 이거 그거네, 금지 체장고물이네. 까망이님 아주 잘 만들었네. 어쩔 수 없이 진짜 큰 녀석들 있죠. 이제 다 산 녀석들, 그런 녀석들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 크다. 오, 두 마리. 1타입이 가능하나? 1타입이 가능하나? 일단 한 마리 들어왔어요. 자, 두 마리 들어왔어. 자, 오케이. 1타입이도 이제 매부 주고 마다 쓰고. 진짜 새우. 개신하다. 아, 집에 한 시간 갔다 온 보람이 있어. 진짜 너무 신나. 야, 갈고 있어? 1해 1해. 어, 미안해요. 화내지 마. 새우가 엄청 퍼덕이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됩니다. 와, 사이즈 싫어져, 진짜. 이거 뭐야? 바다 줄새우 맞죠? 제가 봤을 땐 이거 바다 줄새우 맞는 것 같은데. 아, 벌써.
지금 개 나오네 리발. 와 얘 더 커. 와 얘 더 커. 들어가. 물 좀 더 주자. 살짝. 그렇지. 새우 나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보세요. 새우 새끼들이 엄청 팔딱팔딱 튀기 때문에 물을 살짝 받아두면 좋아요. 근데 물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새우가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받아놔야 무조건 이제 싱싱하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 이거 설명해도 근데 아무도 이거 안 잡잖아. 리발 새우 사 먹고 말지 누가 이걸 쳐 잡고 있어. 야 이거 고난이도다. 고난이도인 거 확실하지만 들어왔지롱. 들어왔지롱.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이게 왜 재밌냐 여러분, 제가 이런 족대 같은 걸로 이렇게 큰 새우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게 럭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고 흥분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집게도 두 개가 있잖아요. 집게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진짜. 개 먹고 싶게. 약간 우리나라 민물에 사는 진거미 새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김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다 줄새우가 맞을 거예요. 일단 키 이 사이즈가 좀 1타 2피할 수도 있겠는데 한 마리가 좀 애매하네. 자 보세요. 한 마리가 조금 애매해서 구멍 사이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 두 마리 다 지금 들어왔거든요. 잽싸이 건져 올리면은 아 이거 봐 한 마리 남았죠 지금. 두 마리 다 들어왔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금지체장 걸러주는 그거라서 좋네. 죄책감 없이 쳐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잡으면서 사실 말씀 안 드리지만 계속 손에 찔리고 있거든요. 장갑 끼셔야 됩니다. 제가 멍청하게 아까는 장갑을 가지고 왔다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장갑을 또 두고 왔어요. 이게 찔리면은 잘못하면은 수온 높을 때는 이 찔리는 것만으로도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가라. 야 새우래키야 어디니? 어이구 밑에 숨어 있었어. 제가 더 크다. 누가 할까? 자 여기 지금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거든요. 이거 1타 2피는 빡세겠지? 그래 하나만 하자. 더 큰 놈 하자. 얘가 더 커요. 그렇지 니가 들어와. 그렇지 더 들어와야 돼. 앞에는 망이 좀 넓어서 니가 나갈 수 있거든? 오케이 요쯤 오면은 절대 못 나가 너는. 자 내꺼 맛있는 새우깡 내꺼 해맛있겠다 자연탄 새우깡 내꺼.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신나가지고 걔 록같은 노래 만들었네. 근데 재밌네 리바. 내 아가리로 풍덩. 와 진짜 큰데. 오 안돼 와 걔 뒤집어 뽀치 리발렉이야. 고마워. 와 지금 한 시간 갔다 온 노력 이거 진짜 이거 넘었으면 저 여기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아 그래 이런데 못해요. 왜냐면 이게 걸려요. 이게 일반 그물이 아니고 쇠그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받은 족대거든요. 뜰채가 아니라 이 그물이 굉장히 걸리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좁은 틈에 있는 녀석들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는 족족 다 시도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새우들이 좀 많아진 이유가 지금 문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많아졌을 확률이 커요. 왜냐면 새끼 문어가 이런 새우들을 싸그리 먹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식량이기 때문에 이제 문어들이 안 나오니까 얘네가 이렇게 나와서 설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문어가 돼가지고 먹는 거지. 와 방금 쟤는 진짜 스킬 좋다. 보셨죠? 끝까지 옆으로 가서 튀긴 거. 너 여기 있다. 와 네가 이겨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내가 이겨 지롱이 이리 말랬기 여기 잡힌 거 보시죠 여러분. 제가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오안돼안돼안돼 그렇지 이래기야 덩크슈드리 이래기야. 지금 몇 마리야? 한놈 두식이 석삼더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매조 팔뜨기 구 없다 구 구봉석 채우자. 아 근데 이게 중간 사이즈는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에 잡힌 애들이 거의 다 성체급이거든요. 성체급 사이즈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애들은 쉬운데 저기 두 마리 보이시죠 땅에 있는 거. 쟤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사이즈가 크니까 도전해봐야죠. 앞으로 도전 안 할게요. 배 빨리 튀네 리발레키 정 떨어지게. 잠시만 야 레물 3마리가 있는데 1타 3피 되냐? 보이시죠? 한 놈 두식이 석삼. 자 일단 이렇게 눈치를 챘습니다. 아 몰라 긁어봐. 그래 이렇게 긁으면 진짜 안 잡혀. 새우가 너무 빨라서 지가 쏙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그렇지 네가 와. 그렇지 네가 와 네가 들어와. 그렇지 요렇게 하면 이제 잡히는 거죠. 오! 작은 것도 한 마리 잡혔다. 얘는 놔줄게 여러분. 얘, 너 저 머리 꺼져. 넌 안 돼. 아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덩크. 와 진짜 제일 큰 놈 한 마리 잡고 싶다. 지금 사이즈가 이 그물에 딱 맞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개 중에도 큰 놈들 있잖아요. 할배들 앤드 그랜드 마더들 그런 녀석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있다 할머니. 전국에 계신 할머니들 죄송합니다. 진짜 큰 할머니. 아 진짜 큰 새우예요. 아 그래 이런 애들 노려네 알아 이거를. 아 이런 노려 애들 어떻게 잡지? 이 포인트가 좋으면 잡겠는데 솔직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와 많다 보이시죠? 근데 얘가 어려워요. 얘 이렇게 하고 자극주면 안 되고 천천히 뒤로 오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요 안으로. 그렇지 네가 들어간 거야. 오케이 1타입이 대물 1타입이 개좋아. 허덕거리기 때문에 손을 직접 넣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잠깐만 기다려봐 들어가. 와 사이즈 좋다. 어 들어가라. 자 1타 3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대물 1타 3피. 어 여기 조금 있네. 여기 한 중장년층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지가 들어갔어요. 여기 지가 들어갔죠. 아따가 와 뿔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찔리면 안 돼요 진짜. 저기에 찔리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빈번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번지 꽤 괜찮은데? 하지만 아직 새우깡을 좀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야야야 진짜 여러분 개커. 우와 제일 커. 역대급이야. 이거 무조건 잡니다. 안돼 역시 노련하군. 너 어디로 방향을 빼야 되지? 잠깐만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잡았잖아. 안 돼! 들었다! 오케이! 와 리발 제일 크다.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사이즈 보시죠. 엄마가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주는 사이즈. 들어가! 와 허리 박살나겠다. 라온이 동생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오늘 새우깡 먹고 이거 정력에 좋다. 야야야 여기다 차왔다. 역시 대물존이 있구만. 아 이래도 엄청 노련한데 벌써 이거 살짝 눈치채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와, 제발, 제발. 한 번 잡혀라, 한 번만. 와, 씨. 오, 잡았어. 반가워요. 들어가요. 몇 마리야, 지금? 지금 14마리, 5마리 되거든요. 20마리 큰 놈으로, 딱 6마리만 앞으로 더 치울게요. 오, 얘 크다. 아, 요런 지형은 100% 잡죠. 너무 쉬운 지형이에요. 이렇게 그냥 올리면은 잡혀있거든요. 어, 진짜 잡았네. 아, 이거 못 잡았어요. 재밌는데. 아, 씨. 성훈아, 이거 뭐, 안 잡은 것처럼 편집. 아이고, 주작하네. 아, 허리 개박사. 은혜야,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있다. 너 집에서 내가 사실 창문으로 라온이 안고 재우려고 하는 모습 봤어. 그거 보고 너무 안쓰럽고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해, 은혜야? 이게 내 일이고. 나 너무 지금 행복하잖아. 너도 라온 들고 행복하네. 저 육아 같이 해요,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온이도 일할 거예요. 군소 잡아서 같이 군소 먹어야지. 근데 라온이가 맛있게 먹으면 제 체면이 말이 안 되니까. 만약에 라온이가 맛있게 먹는다. 성훈아, 그것도 편집해라. 오케이, 너 라스트로 잡고 간다. 그렇지. 니가 와이샤기야. 자, 라스트 한 마리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서 새우깡으로 만들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우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새우들 한번 보시면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크기가 크다고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대하나 이마트에서 파는 칵테일 새우 요런 것과는 사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만 방파제 쪽에서 잡은 것 치고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방파제에서 보통 여러분들 새우 보시면은 진짜 요만한 민물에 사는 그 조그만한 새우만한 녀석들의 크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녀석의 크기를 보시면은 얘가 지금 제일 큰 놈이거든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가운데 럭큐 손가락보다 커요. 이 새우의 명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핏 보시면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꽃새우의 좀 작은 버전 같은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수욕하면서 볼 수 있는 새우랑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냥 줄새우 종류의 하나 같은데 우선 이 바닷가에서는 바다 줄새우라는 녀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줄새우의 특징이 뭐냐면은 새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집게가 하나 없어가지고 원피스에 거의 샹크스 마냥 하나가 날아갔는데 옆에 있는 애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집게가 두 개 다 있습니다. 보통 이 새우라 하면 집게가 없이 그냥 작은 집게다리로 해가지고 먹이를 찾아먹는 녀석인데 이 녀석들은 가재 마냥 집게가 있어요. 이게 줄새우들의 특징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집게가 달린 새우 중에 좀 큼지막한 게 뭐냐면 바로 진거미 새우입니다. 이 진거미 새우도 집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녀석들과 좀 비슷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얘네는 민물이 아니라 바로 바다 새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다 새우들을 뭘 만들 거냐? 함유랑 100% 새우 만들어 간 새우깡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이 새우는 딱히 손질할 필요가 없는데 딱 하나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입불 보이시죠? 입불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새우를 손질하실 때 주로 찔리는 것이 바로 입불입니다. 이 바다새우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상태로 찔리면은 정말 재수 없으면은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온이 높거나 할 때 새우를 까다가 그 살아있는 새우에 찔렸어요. 그 새우가 만약에 비브리오 폐혈증 균을 가지고 있는 새우라면은 진짜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는 게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그래서 새우를 까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함철 은혜야 진짜 똑똑했다. 이번에 세게 쳐도 돼. 르마트. 야, 너 뭐 나와봐.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뿔을 먼저 하나씩 다 부러뜨리고 시작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와, 이거 봐봐 은혜야. 벌써 찔렸다 지금. 이거 생새우인데 롯데다 은혜야. 별거시게. 이 새우 뿔 옆에 톱니처럼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요것도 너무 따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힘 살짝만 줘도 이렇게 바로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걸려서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쳐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녀석들 싹 다 뿔 조져줄게요. 라삭라삭. 라스트 라사 타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손질했으면은 요 녀석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두유랑 갈아줘야 됩니다. 베지메일 에이. 믹서기는 큰 거를 준비하려다가 여러분들이 롯만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야채 믹서기를 준비했습니다. 고슛 고슛 고슛. 라온, 이거 탑블레이드 조이기욱 해야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 제가 탑블레이드를 초등학교 때 분당 구에서 짱을 먹고 나왔습니다. 탑블레이드 대회를 각종 문방구에서 했거든요. 그 문방구에서 내가 딱 오잖아요. 야야 헌터팡이다 헌터팡. 그리고 또 짱 먹은 게 뭐냐, 바로 초등학교 때 했던 포켓몬스터 짱딱지 있죠. 고무로 된 거. 요만한 짱딱지로 애들 이만한 거 다 따가지고 애 울리고 이랬어. 거짓말 치지 마. 진짜라니까. 내가 짱딱지 어디에 들고 다니냐면 옛날에 군대 의류백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진짜 짱딱지 딴 거를 4kg 정도를 넣고 질질 끌고 다녔어. 산타 할배 마냥. 내가 멀리서 질질 끌고 자. 그러면은 거기 문방구 앞에서 치던 애들이 헌터팡 해가지고 내가 가서 야, 나랑 붙을 애 있어? 너 찌질이었는데 뭔 소리야.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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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은혜야. 혼자 상상했을 거야. 친구 없어. 아, 진짜 은혜야. 빨리 어, 잠시만, 너 빨리해 금어기 아니야? 저번에 빨리해라고 컨셉 잡고 저희가 장난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악플이 엄청 날렸어요. 은혜씨 빨리해 좀 그만하세요. 허리야 솔직히... 허리야 허리야.
여러분 은혜가 빨리해라고 해도 영상이 빨리 안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영상 빨리 끝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더라고. 아 진짜 영상 빨리 안 끝나요. 그거 그리고 한 3시간 찍었을 때였어요. 탑플레이트 10개요. 열어버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새우를 싹 다 넣어보겠습니다. 잘가뽀찌, 잘가상추나, 잘가상마나. 자 이렇게 넣고 이 새우만 갈면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유를 살짝 넣어줄게요. 요 정도. 라온아 눈 감아. 이런 모습 보지 마. 오! 잘 갈리는데?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버려. 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은혜야? 오! 완전 새우 냄새. 오 근데 새우깡의 냄새도 나. 자 여러분 이렇게 싹 갈린 거를 요 그릇에 넣어줄 건데 그 전에 해야 할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섞어야 되는데 그 밀가루랑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계량을 해야 됩니다. 부어볼게요. 들어가라. 72g. 자 72g이면은 3:5로 해야 되거든. 얘 3, 밀가루 5. 자 그럼 밀가루를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120을 맞춰줄게요. 어? 맞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됐어. 그 자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부어줍니다. 쫙 와우. 튀겨서 과자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죽이 엄청 빡세게 반죽이 돼야 정상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바로 요 라롤라유를 살짝 넣어주면서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자 20g 정도. 뭐야 그럼 지 맘대로네. 두유를 조금만 추가를 해줄게요. 살짝. 여기다가 이제 과자를 보면은 부피가 부풀어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베이킹 파우더를 은혜가 리얼로 바로 말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라리리라룰라. 야 쟤 진짜 잘하다. 키읔 가보자 키읔. 하나 둘 셋. 키키킹짜키켜. 어떻게 은혜야 매번에도 질리지가 않냐 이거는. 넌 진짜 이걸로 웃긴 거 최고야. 라르르르 라르르르르게요. 라르룬. 네, 다시 꾹꾹 비벼줄게요. 지금 거의 다 반죽이 된 거 같거든요. 굉장히 지금 반죽이 잘 됐어요. 그리고 색깔도 지금 딱 노랗잖아요. 이 새우의 색깔이 나온 거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뭔가 새우향과 약간 뭔가 밀가루 섞인 냄새. 뭐 색깔이나 그런 거는 완전 지금 새우광 색깔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던져두고 바닥에 밀가루를 조금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얘 좀 퍼뜨려줄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바로 다시 올려. 내 거만 하고 몽둥이 가져올게요. 아 좀 작다 맞지 은혜야 내 거보다. 맞지? 저 웃지 마 말고 팩트를 얘기해. 말이 되냐? 이럴 수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니. 약간 그거네요. 뭐 탑플레이드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탑플레이드 구라. 짱딱진 진짜예요. 저 지금 91년생이거든요 여러분. 90 형들도 저를 울어봤으니까 89부터 95까지 저희 분당 쪽에 농심가라고 있어요 여러분. 농심가 앞에 계단 쪽에서 짱딱진 했던 사람 다 댓글 달아주세요. 난 알 거예요. 밀대로 자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 오우 야씨 너무 계획대로 잘 되는데? 오 재밌어. 제가 베이킹은 사실 컨텐츠에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반죽이 다 됐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튀겨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새우깡을 보시면은 착착착착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들을 한번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잘하게. 오 새우 모양으로 한 조각 했습니다. 어떡해. 난 속였지. 에헤 그렇게 비비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잘 되는데. 진짜 이런 거는 네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은혜야. 이건 확실히 인정해.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다 쌓아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걔 만신창이 내놨으면은 튀겨주면 됩니다. 바로 루라리링 링. 그리고 바로 은혜 오맘. 아 나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친한 엄마가 있거든? 라온이 친구 엄마. 언니 9만 볼트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지 은혜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 창피한 게 아니야. 자 다시 간다 은혜야. 은혜 5만 볼트. 그렇지. 지금 또 언급해줘서 또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야. 감사합니다 친구 엄마. 랑이맘. 랑이맘이야? 은혜야 랑이 맘한테 또 자랑스러운 하나를 또 보여줄 때가 왔다. 바로 식용유! 롱롱롱롱. 왜 눈치 봐. 너무 지금 얇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게 부풀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넣어볼게요. 부풀러. 우와 새우깡 같아. 자 그럼 얘 하나 둘씩 한번 넣어볼게요. 오야 은혜야 이거 봐봐. 봐봐 부풀었지? 지금 다 부풀고 있어 부풀고 있어. 빨리 넣자. 오 엄청 부푼다 생각보다. 약간 어묵까지 생겼어. 이게 너무 두꺼워서 훨씬 얇게 했으면은 진짜 새우깡 느낌의 그런 크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얘는 진짜 좀 새우깡 같아요 맞지? 이거 진짜 맛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아니? 누가 그렇게 확신을 해? 조미료 소금 이런 거 없잖아. 하나도 안 났어요 진짜 하나도 안 났어. 그냥 그 새우에 있는 본연의 맛 그대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거 같거든요. 기름 싹 빼줘야 되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볼게요. 근데 이거 진짜 새우깡 같지? 이거 진짜 리얼 새우깡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얇게 한 거는 또 이렇게 안 부풀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두께를 해야 좀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리얼 새우깡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먹어볼게요. 큼직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출발!
별로 안 바삭한. 새우 향이 나는데 조금 슴슴합니다. 자, 고를 때는 비늘 뜯어버려. 비늘에다가 요거 싹 넣어버리고, 자, 요 시즈닝 가루를 쫙 뿌려줍니다. 뿌려. 자, 그리고 녹음. 자, 그리고 섞습니다. 조져 섞어. 어때? 너 결혼 진짜 잘했지? 아, 모르겠어. 너무 진지하지 마, 은혜야. 자, 이렇게 됐으면은 구워버려. 와, 너무 맛있겠다.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거 진짜 새우깡처럼 좀 잘생겼거든요. 자, 바로 먹겠습니다. 밀가루는 빼고, 아무 재료도 안 들어간, 진짜 오로지 새우만 들어간, 진짜 함유량 100% 새우 먹어볼게요. 출발! 하나도 안 짜. 이게 딱, 야, 은혜야. 새우깡 버금간다. 농심한테 죄송하지만, 버금가, 진짜로. 새우깡 안 사먹고 바닥에 잡아먹어도 되겠는데? 진짜로. 그게 더 힘들겠다. 그러게 해야지. 이 새우깡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새우 맛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이것도 좀 새우깡 같이, 통통한 새우깡. 제가 먹어볼게요. 담백해. 하나도 안 짜고. 이건 먹어볼 수 있지. 트럭트럭. 근데 생각했던 맛은 아니다. 그럼 무슨 맛이야? 새우깡을 뜯어 맥주를 마셔. 맥주를 계속 마셔. 응. 계속 마셔서 취했어. 그 다음날 먹는 새우깡 맛. 개소리야 그게. 근데 맛이 없진 않지? 응.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새우깡보다 자극적이지 않아요. 새우깡 뒷사용이 아니라 새우깡도 맛있고, 어떻게 보면 새우깡도 간이 엄청 센 과자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담백해요. 밍밍한 느낌. 너가 먹은 게 좀 폭신했어. 근데 바삭한 것들도 있어. 먹어볼래? 아니, 폭신한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안 먹으려고 용 쓰지 말고 하나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너 괜히 바삭한 척 하려고 막 앙 이러면 개꼬들. 와, 진짜 무한하다. 근데야, 뭔지 알아? 맞거든. 바삭한데.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촬영 끝나고 말해주면 안 돼? 나 너무 조심만 사람들한테 장비. 근데 다들 아셔. 너 몰래카메라야. 그게 너 장비. 그냥 넘어가주세요. 바삭하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새우깡을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과자 종류 있죠? 자갈치 이런 것들 있지. 자갈치는 뭐야? 뭐가 있어? 문어잖아. 그러니까 왜 자갈치지? 모르겠어. 여러분, 자갈치가 있어요. 최대 몸 길이가 9.7cm밖에 안 되는 그런 생선, 자갈치한 생선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갈치를 해가지고 이 자갈치를 한번 만들어서 추배를 해볼게요. 자갈치를 잡을 수 있어? 해봐야지 뭐. 빵이요.